그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.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. 이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취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. 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.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왜 좀 뭐 물어보면 안 됩니까?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법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안들이 사실 무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지금 교체가 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법도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아까 답변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것들이 많은데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국민적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